따발을 잘해도 넘겼으며 나보다 소중한 나만의 택시 우리도 손님을 태우고 신나게 달려볼까? 시발 택시 출발! 제가 오늘 최초, 우리나라 아주 최초의 택시를 만나러 왔습니다. 바로 이 시발 택시라고 하죠.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. 바로 이 택시가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와. 근데 제가 좀 하나 지적질을 할게요. 네. 최초의 택시는 아니고요. 국산차로서 처음으로 나왔던 자동차가 바로 이 차인데요. 근데 그 당시가 이제 50년대니까 어떤 국내 승용차 시장은 사실은 택시 시장이 가장 컸습니다. 거기에서 거의 모든 차가 택시로 쓰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표기할 때 이 차의 택시라고 아예 붙여서 차 이름이 그런 줄 알고 있죠. 아, 그래요? 그럼 이 차를 부를 때는 어떻게 시발 택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예, 보통 많이 그렇게도 부르셨어요. 네. 발음이 좀 어색하고 어감이 그렇죠? 어려워요. 사실 시발이라고 하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. 바로 우리가 한국 자동차 공업의 시발점이다라는 데서 시발 자동차라는 회사가 설립된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이 시발 택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? 뭐 한국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났잖아요. 그리고 정말로 뭐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 다 망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것을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고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. 시발 택시가 정말 역사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. 네. 또 특별한 점들이 또 있을까요?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부터 해서 차들이 다 없어졌어요. 또 특히 공장까지 인천에 있던 공장까지 화재로 다 소실이 돼서 이 차에 남아있는 거는 설계도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55년도에 나온 그 시발 자동차가 아니고 남겨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금호 클래식카라는 곳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. 복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별한 이 시발 택시 제가 안 타볼 수 없겠죠. 또 안에도 한번 둘러볼게요. 그럼 이 시발 택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또 깊을 것 같아요. 이 차가 처음 나온 게 벌써 78년을 됐어요. 사람으로 쳐도 굉장히 장수한 건데. 그래서 이 차는, 그동안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양산차, 자동차 어떤 회사로서 첫 고유 모델하고 또 국산차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현대자동차의 포니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통틀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다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원본 차량은 없지만 현재의 이 시발 택시는 2000년경 설계도에 의해 제작된 복원 차량으로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또한 최초로 생산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양산의 발판을 마련한 시발 택시는 그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고요. 대중들에게 자동차 발전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